의협이 내는 개간지 의료정책 포럼입니다. 최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의료위기와 의대정원이란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의사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소방대원을 지목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 환자의 경, 중증 구분 없이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만 보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의료계에선 당장 잘못된 주장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119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대부분 1급,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아무 응급 환자나 큰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 원장은 또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을 저출산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엄마들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 아침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일찍 소아과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보며 전전긍긍하다 소아과 문이 열리기만 기다린 엄마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냐는 겁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어감상 엄마들이 문제라고 읽힐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걸 말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입니다. 오후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기다리는 환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2-3시간은 기본으로 항상 여유를 두고 오는 편이고요.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이제 그 부분이 염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어린이 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병원 10곳 중 7곳이 평일 밤이나 휴일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크게 부족해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 또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8시간이나 돼 의료진 이탈이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배후 진료 시스템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병원 간 이송이 아예 어렵고 소아 난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36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새로 배워가지고 피부과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낮고 그리고 대접도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 생계에 대한 위협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결국 중증 환자까지 치료하는 어린이 병원이 줄면 응급실로 환자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이곳은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경기도의 상급 종합병원인 이곳에는 매일 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호중 씨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저한테 인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전화를 이제 밤새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전화 교환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구급대와 병원들로부터 환자를 받아달라는 연락이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뭐 02도 솔직히 보이시죠, 02. 전혀 어레인지가 안 되니까 이제 이쪽까지 연락해서. 응급의학과 의사 3명이 밤새 밀려드는 모든 환자를 돌봅니다. 간경화 부작용이 있으셔가지고 멍이 많이. 그러니까 이 환자를 계속 누군가는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찰과상을 입은 경증 환자부터 호흡 곤란인 중증 환자까지 응급실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CT 한번 켜줘볼래? 네. 폐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허옇게 지금 뭔가 염증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기 힘드시는 상태. 입원장이 나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병상은 없는데 아픈 어린이들은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택시 타고 왔어. 이제 소아 아픈다 그래가지고 소아 의사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에 갈 거야. 주사 맞고 가야 돼. 주사 맞고 가야지. 근데 지금은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응급의학 의사들이 어떻게든 커버를 하고.
어느덧 새벽 3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엔 언제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이젠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합니다. 사명감으로 버틴 건데 이거를 정말 모르죠. 아무도 응급실에 내려오고 싶어 하잖아요. 후배들한테 너 응급하게 해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잘 안 나와요. JTBC 이혜원입니다. SRT 열차가 정차하는 서울 수서역 앞입니다. 긴 줄은 역 출입구까지 이어집니다. 수서역에서 인근 대형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포항에서 암치료를 위해 올라온 환자는 오는 데만 수시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침 몇 시 차 타고 오셨어요? 아침에 8시에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9시 40분 차 타고. 한 14시간, 길게는 15, 16시간까지. 뭐 15분 연착해보면 그 차 못 타다 싶어가지고 막 아픈 몸을 막 끌고 막 달리거든. 달리면 병원으로 지금 오기 전에 한번 사람이 뒤집어. 울산에서 오는 환자는 교통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고 지방에서 치료받으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전략이 되고 도움이 되죠. 아예 병원 인근에 방을 얻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립암센터 근처엔 환자방이 있다는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서너 달까지 단기 임대하는 시기입니다. 두 분이 기다려요. 하나당이 70세부터 시작하면 되고 간동으로 스리림이 있고 3층에 특실도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지역을 오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병원 근처에서 머무는 걸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강제에서 올라오시니까 가까운 데 거리에 있잖아요. 검사가 장기간이라 피곤하시니까 바로 앞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계속 커져 환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최근 5년간 103만여 명이 이른바 상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 의료체계는 점차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용어가 됐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